시호 씨. 원래 일본에서 저 깨기 먹을 때 이렇게 다 서서 먹어요?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그러면 채소는 언제 먹어? 채소. 처음에는 그거요. 그냥 먹어. 먹어. 어. 그 다음에 야채 같이 먹어. 채소를 같이 먹어. 아. 오케이, let's go. 어, 또 일어났어요. 저 소스만 들어가면 일어나요. 아, 또 먹어, 또 먹어야 돼. 아니야. 너? 너? 사장님이에요? 어, 아니래, 아니래.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안 찍어봤냐? 야채. 아, 야, 채소. 어. 아, 채소. 어. 아. 버섯 위에서 좀 진정해. 야채 나와요. 야, 이거를 건식으로 이렇게 먹는 건 난 진짜. 신기하다. 원래 이런 건 샤브샤브로 이렇게 해 먹는데, 와, 육수 없이.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육수가. 그러니까. 좀 더 채소에서 약간의 물기가 나오나요? 채소에서 나오지 일단 일부. 이렇게. 기다려요. 기다리는 동안 우리 그 저 막내 네. 할머님의 어떤 손맛이 들어간 장떡. 장떡. 왜 우리는 이거 보이기는 사실 전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그쪽에서 왜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. 예전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밥거리로 드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들 이용해서 안 썩으니까 잘 그렇게 드시다가 지금 발전했다고까지는 알고 있는데.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엄마. 많이 먹으라고. 어, 함께. 너무 좋고 같이 살았어요. 깔끔해 맛이. 괜찮아요. 지금도 지금 올라온 거 수증기 올라온 거 봐봐요. 저게 다 채소에서 나온 거.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고 육수에 따라 하는 거지. 와, 이거 작품이다. 이쁘다.